후지필름 XF165, F2.8, LMWR 렌즈의 AF 성능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두 개의 리니어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테스트 바디는 XT1으로서 컨트라스트 AF와 위상 AF를 조합한 그런 바디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F 뭐 조합에 따라서 다른 성능을 보여주기는 하긴 하는데요. AF 자동 초점 설정에서 프리 AF, 사전 AF를 ON으로 설정할 경우 보다 빠르게 AF를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바디상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16mm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거리는 약 30cm, 중거리는 약 3m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빠른 AF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수준의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35mm 테스트입니다. 이번엔 55mm 최대 망원입니다. 55mm의 경우는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F 검출을 위해서 약간의 알고리즘이 더디게 F 구동을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구동 소음도 거의 크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손떨림 보정 기능은 탑재가 되지 않은 점이 약간의 동영상 촬영에서의 아쉬움은 남겠고요. F2.8 고정 조리기 때문에 뭐 셔터 속도에 대한 그런 흔들림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래의 XF 렌즈들에 비해 향상된 AF 성능을 갖추고 있는 렌즈로 평가됩니다.